온 세상이 초록초록한 5월 감성 맥스 듣자마자 싱그러움이 차오르는 노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철파임이 사랑하고 철가루가 애정하는 뮤지션 소곡집 2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으로 돌아온 잔나비 오늘도 기타를 가져오셨는데요. 새 앨범의 노래 한 소절로 시작할까요? 이런 내 마음은 부르지도 못할 노래만 잔뜩 담았네. 마땅한 할 일도 갈 곳도 모른 채로 꼭 그렇게 서 있었네. 365일 다 어울리는 목소리 노래인데 오늘 금요일이라 기분이 더 좋아지는 노래 초록빛이 쨍한 앨범을 들고 온 잔나비의 여러 색을 알아볼게요. 다채롭다 컬러풀하다 잔나비 최정호. 난 몰랐어 내 맘이 이리 다채로운지. 정말 이분을 보는데 다채로운지 모르셨죠? 오늘은 진짜 이분을 딱 보는데 어떤 저 그린 티셔츠 보세요. 싱그러움 초록잎이 한가득 핀 나무 한 그루가 생각납니다. 아 약간 좀 겨냥하고 입고 온 옷 같은데요. 우리들 마음에 평온을 주는 초록색 앨범을 들고 또 한 번 철파임을 찾아온 의리의 남자 잔나비 최정훈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잔나비 최정훈입니다. 아, 나 여러분 지금 보는 라디오 중에요. 자, 너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중이기도 한데요. 오늘의 의상 컨셉 다섯 글자로 말해본다면요. 초록을 초록을 마무리해주세요. 입은 네, 초록을 입은 다음 다섯 글자는 우리 청취자가 마무리해주세요. 초록을 입은 잔나비 왔다. 네. 자, 지금 박현정님이 잔나비 소곡집 2 음악이 너무 좋아요. 덕분에 일상이 더 푸릇푸릇하게 초록으로 물들었어요. 아름다운 이 계절 잔나비 음악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딱 올해 나오니까 또 너무너무 좋네요. 네, 저도 이 음악 만들면서 이 초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올 봄은 유독 더 푸르스름한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더 봄각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조원솔님도 장원님 나오는 순간 눈이 벌써 환해지네요. 그거 하셨는데 사실은 지난해 와 그게 벌써 지난해군요. 7월 29일에 3집 환상의 나라를 발표하고 와줬었는데 네. 그때 새 앨범 나오면 철가루들 만나러 오겠다고 무조건 약속하고 갔었거든요. 네. 약속을 지키러 또 왔습니다. 아 진짜 편하고요. 고맙고 진짜 이제 우리 라디오 철파임도 이른 아침이지만 좀 편하죠. 네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그 파자마 입고 계셔가지고 아 네 저도 그냥 집에서 있을 때는 파자마 입고 있거든요. 다음에 네. 다음 나올 때는 파자마 입고 어때요? 우리 서로 파자마 대결. 파자마 입고 그냥 올게요. 아 또 이렇게 해서 다음 앨범 약속을 또 이렇게 바로 했습니다. 네 또 네. 나와주실 거고요. 네. 아니 근데 잔나비 멤버인 도영 씨가 제대간 지 얼마 안 남았죠? 네 도영이 그리고 경준이 둘 다 제대가 얼마 남았죠? 얼마 남았어요? 이제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야 그럼 완전체를 닮으면 만날 수 있나요? 아 네 만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야 그렇군요. 이번 소곡집 네. 듣고 뭐래요? 반응은 보내주던가요? 좋다고. 좋다고? 네. 둘 다? 뭐 도영이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이제 모니터링으로 네. 원래 같이 작업을 했었으니까 네. 그 전까지 앨범들은 그래서 뭐 믹싱하거나 이럴 때 어때 하면서 막 들려주고 그랬군요. 아 도영 씨도 보고 싶고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완전체가 되면 철파임에서 혹시 첫방 하는 거 가능할까요? 그거는 아마 되지 않을까요? 아 알겠습니다. 아침 방송이라서 약간 네. 철파임은 항상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각서 쓰고 가세요. 각서 네. 쓰고 가겠습니다. 네. 자 철파임 먼저 하고 네 다른 음악 프로 하러 간다고 합니다. 네. 야 지난 출연 후 이제 10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정훈 씨 10개월 동안 꽤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앨범 내고 그리고 뭐 여행도 다녀오고요. 여행 어디 다녀왔어요? 지금 뉴욕 갔다 왔어요. 아 뉴욕도 갔다 와서 네, 몇 가서 딱 며칠? 저한 사실 원웨이 티켓으로 가서 뭐 뉴욕도 갔다가 뭐 가고 싶었던 런던도 갔다가 파리도 갔다가 하려 그랬는데 뉴욕도 런던 네. 파리 다 갔다 오셨고요. 아, 못 갔어요. 뉴욕만 갔다 왔어요. 뉴욕만 가고 싶었는데 네, 한 3주 4주 갔다 왔어요. 여행은 여러분 원웨이 티켓 원웨이 티켓 편 들어가야죠 그죠? 네. 여행도 갔다 오시고 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소곡집 2가 앨범 타이틀과 타이틀곡 제목이 좀 같죠?
초록을 아, 거머쥔 네, 우리는 네. 이게 오프닝에서 한 소절 아까 불러줬던 노래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앨범을 보면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고 네. 쭉 붙어 있어요. 한 호흡에 네. 읽어야 되는 것 같은데 초록을 네. 거머쥔 우리는 아니면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뭔가 좀 거룩한 느낌도 있고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아, 아까 전에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이렇게 하셨잖아요. 응. 그게 사실 이 밤의 공원이라는 30의 저희 곡에 들어가는 가사예요. 예. 바로 또 그렇게 들어가요.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이렇게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띄어쓰기를 안 한 이유는 그것 때문은 아니고 이게 노래 제목 중에 3번 트랙이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띄어쓰기 세 번 하고 봄 하고 그 잠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그 봄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힘을 주고 싶어가지고 아, 다른 단어들은 띄어쓰지 않고 봄이 네. 짧으니까 네네네 초록을 아, 그런 것도 있는데. 거머쥔 우린 하긴 봄이 너무 짧아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이런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앨범명에 초록이라는 색이 들어갈 정도니까 당연히 초록빛 가득 굉장히 싱그러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 이게 제 생각이 맞는지 들으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 잔나비의 노래가 또 가사가 시적이잖아요. 그리고 감성적으로도 유명하고 그래서 노래 들으면서 최정훈이 뽑은 가장 초록초록한 가사 한 줄을 뽑아볼 거거든요. 네. 자, 정훈 씨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기타로 준비됐다고 한번 쳐주시죠. 벌써부터 감미롭죠. 등등등. 첫 곡부터 주세요. 낡은 풍경 헐벗은 연인들 미지근한 빛 방울들 발등에 자라난 못된 심술들 오 영원한 표정 하나. 자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 소곡집 첫 번째 트랙 레이디 버드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여러분 제목이 너무 예쁘잖아요. 레이디 러브 레이디 버드 어 레이디 버드 네네. 그러니까 숙녀 새? 아 이게 이렇게 제목 지은 이유가 뭐예요? 레이디 아 이게 그 레이디 버드라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오 근데 거기서 이제 여자 주인공인데 별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름이 있어요. 어.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를 레이디 버드라고 불러달라고 막 하는 친구예요. 에에. 근데 그 캐릭터가 너무 좋았어요. 오. 그래서 어, 이 곡을 만들고 나서 그 제목을 뭘로 짓지 하다가 이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디 버드. 아, 레이디 버드라고 진짜. 가사도 아까 뭐 못된 심술 이런 거 들어가고 재밌던데. 네. 레이디 버드 중에 최정훈이 뽑은 가장 초록초록한 가사 한 줄은요? 이제 나오는 가사인데 행복의 겨운 노래를 좀 지어줘. 행복의 겨운 노래를 좀 지어줘. 어디서든 부를 수 있게 여기 이 부분을 좀 다 좋아. 진짜 저희 가사 너무 좋아요. 저 진짜 아침에 라디오 하면서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막 들어주고 응원해 주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행복의 겨울 때가 있어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행복의 겨운 노래를 좀 지어줘.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3집 낼 때는 약간 행복의 겨운 노래라기보다는 아 나 이만큼 힘들었어라고 말하고 싶었던 그런 노래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고. 네. 그런 저한테 뭔가.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맞아요. 좀 행복의 겨운 노래 좀 정훈아 다음에 진짜 시간 되면 혹시나 시간 좀 나오면 영철이 형한테 행복의 겨운 노래를 좀 지어줘. 약간 그런 네,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안 지우셔도 돼요. 네. 자 이어서 다음 노래도 또 들어볼까요? 아, 이 노래를 듣는데 참 정말 행복에 겹다는 생각이 드는 금요일 아침인데 이번 앨범 타이틀곡이죠. 네.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입니다. 네. 자 실제로 정훈 씨의 최애 색깔은 뭐예요? 저는 빨간색 좋아합니다. 빨간 아까 레이디 버드 아 레이디 버드는 빨간색은 아니죠. 나 레드 버드 그거 레드고 아 빨간색을 좋아하는군요. 네. 오 빨간색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그 빨간색을 보면은 그냥 되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죠. 그럼 이 노래 중에서 최정훈이 뽑은 가장 초록초록한 가사 한 줄은요? 그의 몸짓은 계절을 묘사해요. 자꾸만 나풀나풀 됐는데 단번에 봄인 줄 알았어요. 아, 이거 너무 시적이다. 이유는요? 이걸 뽑은 이유? 그냥 기분이 좋아졌어요. 쓰고 나서도 막 원래 같은 경우에 쓰고 나면은 아 이거 됐다. 아 이거 좋다 이랬는데 그냥 기분이 좋아졌어요. 기분이 좋아졌다. 네. 또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다음 노래 들으면요? 이 밤
누구의 사랑이 되어 춤을 추는가요. 자, 이 노래 제목이 뭐죠? 여름, 가을, 겨울, 봄. 아까 말했던 노래 제목 띄어쓰기가 특이하죠. 여름, 네. 가을, 겨울은 붙여쓰고 두 칸 정도 띄고 봄. 네. 그리고 마침표가 또 딱 찍혀있거든요. 네. 자, 이 거룩한 이유 뭐죠? 봄이 원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사계절에 처음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게 마지막에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또 그게 뭔가 조금 더 기승전결에 잘 맞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름을 시작하고 네, 봄을 마무리로 우리 모든 여정의 끝에 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름, 가을, 겨울, 봄에서 최종훈이 뽑은 가장 초록초록한 가사는? 봄은 마지막 계절이 되어 끝이 나야 해요. 저 피어난 꽃을 보는 그냥 제 마음이 그래요. 그래요. 나도 이제 겨울을 마지막으로 하지 않고 봄을 마지막으로 해볼래요. 올해는. 네, 좋습니다. 올해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이제 여름 시작하려면 좀 기다려야 돼요. 올해. 네. 봄은 마지막으로. 봄은 마지막 계절이 되어 끝이 나야 해요. 저 피어난 꽃을 보면 내 그냥 내 마음이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어서 검색 퀴즈 드릴까요? 초록 검색창에 여러분 초록을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국어 사전 속 초록의 정의가 쭉 나오는데요. 그중 1번 설명이 파랑과 땡땡의 중간색 또는 그런 색의 물감입니다. 땡땡에 들어갈 색깔은 뭘까요? 자, 몇 분 추첨해서 별다방 커피 모바일 쿠폰 제가 쓸게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장성준님이 잔나비 노래는 들을 때마다 아련하고 가슴이 시려요. 첫사랑 같은 느낌이 있죠. 4부 더 재밌을 거예요. 잔나비의 갬성 충격 본격 한 소절 라이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Stay there and don't go anywhere. 아침에 파워FM 어때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괜히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초록빛이 쨍한 앨범을 들고 온 잔나비의 여러 색을 알아봅니다. 철파엠 스페셜 다채롭다 컬러풀하다 잔나비 최정훈. 이번에 찾은 색은 어떤 색인지 눈치채셨나요? 노란 샤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은 나는 좋아 어쩐지 남들은 과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주 적절한 톤으로 저의 노래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게 오버가 아니거든요. 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은 네. 진짜 힘나실 것 같아요. 제작진들은 오히려 네. 이걸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진짜 과한 거 다 빼고 그냥 담백하게 한 노래인데 네. 사실 이 노래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잔나비 최정훈 씨가 이 노래를 부르면 네. 저랑은 느낌이 아주 여러 많이 다를 것 같잖아요. 이렇게는 안 하실 것 같잖아요. 이거 혹시 한 소절 가능한가요? 노란 샤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마음에 들어 어쩐지 나는 좋아 아 노래를 네. 아, 좀 아침이라기보다 좀 처지게 불러버렸네요. 아니요, 아니요. 잘 들었고요. 노래를 저렇게 부르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다양한 걸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노랑 이렇게 하는구나. 좋습니다. 그러면 아, 매력이 정말 다채롭죠. 컬러풀하죠. 잔나비 정훈 씨에게 숨겨진 노란색을 만나보기 전에 3부에서 드린 검색 퀴즈 정답부터 만나볼 텐데 초록색 검색창에 초록을 검색하면 국어 사전 속 초록의 정의가 쭉 나오는데 그중 1번 설명이 파랑과 땡땡의 중간색 또는 그런 색의 물감입니다. 땡땡에 들어갈 색깔은 뭘까요? 정답은 정훈 씨? 노란색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랑입니다. 네. 검색 키드 정답과 연결되는 아주 뭐 큰 그림이었는데 정답자 몇 분을 볼게요. 먼저 전창숙님 문자 볼까요?
우리 노랑 여름 가을 겨울 봄 노랫말이 너무 예쁘네요. 봄으로 끝나면 마무리를 잘했다고 달래주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 진짜. 네. 그리고 우리 문현주님은요. 노랑이요. 컬러를 만들어내는 직업을 가진 저로서는 노랑이 가진 상큼함을 표현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노랑 표현은 못해도 철파임 통해서 상큼함 받아갑니다. 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검색 퀴즈 정답 정확하게 보내주신 창숙 씨, 현주 씨 두 분께도 커피 모바일 쿠폰 제가 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소개되면 다 선물 쏠게요. 자, 그럼 이제 검색 퀴즈 이어서 노랑 정훈 모먼트를 만나볼 텐데, 노랑하면 사실 샛노란 삐약의 옷을 입은 아이들 생각이 나죠. 네. 사실 이제 서른 살이 훌쩍 넘은 정훈 씨에게 네. 아이 같은 모먼트가 있다고 하는데 네. 있어요? 있기는 있죠. 있긴 네. 있죠. 그러면 네. 있긴 있죠 했는데 같이 들어볼까요?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깹니다. 이불을 깨는 건 하루를 시작하기 굉장히 좋은. 뭐인가 진짜. 아침도 지금 언제부터 깼다고? 아침도 아주 상쾌해지고 이불 안 깨면서 형 이불 안 깨잖아. 진짜 안 깨잖아. 나 형 이불 깨는 걸 본 적이 없어 내가 진짜. 너 옷을 넌 안 깨잖아. 서프라이즈. 이불만 깨잖아. 지금 이제 차로 이동하는 상황이에요? 아, 네, 차로 이동하는 상황인데 네, 매니저인 네. 형이랑 정훈 씨가 지금 네.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루틴 네. 얘기하다가 이불을 갠다 했더니 너 이불 안 깨잖아 했더니 뭐 또 형이 넌 옷을 안 깨잖아 이런 상황이죠 지금.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친형이 매니저 함께 일하고 있죠. 네, 네, 네. 형이랑 몇 살 차이에요? 3살 차이에요. 3살 차이고 네. 같이 일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그냥 음악을 시작한 이래로 계속 같이 일했으니까. 아, 어떻게 보면 평생 네. 같이 있었네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별거 아닌 일로 형 이불 안 깨잖아 너는 네. 옷을 안 깨잖아 네. 뭐 이렇게 됐는데 사실 좀 투닥투닥 하는 거 보니까 네. 진짜 찐 형제의 느낌은 나는데 네. 잠깐만, 형이 진짜 이불을 안 깨요? 네, 형은 이불 안 깨더라고요. 아, 근데 네. 본인은 아까 형은 이랬잖아요, 정준 씨가 넌 옷을 네. 안 깨잖아. 네. 옷 안 깨요? 네, 안 깨요. 그럼 둘 다 안 깨네 뭐를. 네. 아, 그 저는 원래는 그런 걸 안 하는 성격이에요. 아예 전혀 뭐 개거나 정리하고 이런 거를. 근데 이불만 해요. 아, 이불은 개요? 네. 아~ 뭔가 아침에 이불을 개는 게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비슷하군요. 저도 네. 아침에 이불을 침대 정리하고 나오면 네. 뭔가 좀 성공한 사람 같고 네,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뿌듯하고. 그리고 누울 때 기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밤을 위해서 개놓는 건데 그 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꺼번에 개죠. 이제 그렇죠. 옷장에다가 이렇게 잘 숨겨뒀다가 잘 박아뒀다가 한꺼번에 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형하고 이걸로도 싸워봤다 중에서 어렸을 때 뭐 에피소드 있나요? 유치한 거. 어렸을 때 야구를 같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형이 투수하고 제가 타자를 하면은 형이 운동을 진짜 잘해요. 저는 약간 그 의욕이 앞서가지고 맨날 헛스윙 하거든요. 형이 저를 삼진 아웃을 시키면은 그때 이제 싸우러 달려가는 거죠. 삼진아웃 네. 본인이 당했으면서도 네. 야구 방망이 들고 세 살 만에 형한테 네. 너 일부러 던졌지? 일부러 나 헛스윙 하겠지? 그쵸, 막 야골리지 막 그러면서 형한테 네. 그냥 형하고 다음 반말해요? 그쵸, 네. 그쵸 보통 형하고 네. 다음 반말하니까 네. 아, 김진미님이 갑자기 그 형제의 난이라고 네. 그러면은 그 형은 또 착해가지고 저를 때리고 그러지 못해요. 그러면 형 친구들이 막 저를 붙잡고 막 많이 대들었네 형한테. 세 살 많은 형한테. 네. 아니 근데 오늘도 밖에 매니저이자 우리 형인 정준 씨가 와 있잖아요. 네. 듣고 있을 텐데 이거 어때 그럼 반대로 밖에 네. 듣고 형한테 형 그래도 제발 이것만은 좀 고치자 하는 거 있으면 하나만 딱 말해보세요. 안 그래도 대본을 보고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없어요. 없더라고요. 뭐. 예능으로 하나만. 예능으로. 그래도 형 진짜. 그래도 같이 매니저 일하면서 조금 왜 진짜 왜 네. 하나로 그 거슬리는 거 왜 코 코고는 네. 것도 진짜 걸리적거리는 거 하나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아,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뭐 예를 들면 꽈배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그런 떡 같은 거 먹을 때. 좀 쩝쩝거리더라고요. 아우 그래 정준 씨 쩝쩝거려. 형 정준이 형 쩝쩝거리지 마 이렇게 해봐요. 정준이 형 쩝쩝거리지 마. 그래. 아 근데 이런 거 잘못 말하면 혼나요 제가 형한테. 혼날까봐 아까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쩝쩝 하나 나왔습니다. 아 제가 그런 거에 좀 많이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막 다른 사람이 들으면 쩝쩝거리진 않는데. 정준 씨 아티스트 예민하다잖아요. 아니 꽈배기를 드시지 마세요. 네. 아티스트라서 그런 게 먹을 때 약간 먹을 그 기분이 때.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네. 잠깐.
정훈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또 사람이 메시지 좀 보내왔다고 해요. 갑자기 아, 네. 서프라이즈로 네. 한번 들어볼까요? 아 그랬구나. 우리 정훈이가 그랬구나. 근데 정훈아 오늘도 또 형 면도기 쓰더라. 형이 면도기 새 거 두 개나 사줬는데 굳이 또 내 걸 쓰더라. 쓰는 건 좋은데 썼으면 좀 닦아라. 이불은 그렇게 잘 개면서 면도기는 왜 안 닦니? 앨범 만드느라 힘들어서 그런 거지? 아 그랬구나. 지금 우리 정훈 씨 그래. 실제로 찜찜 지금 당황하셨죠? 아니 안 그래도 어저께 그 이게 무한도전에 나온 그거 꽁트잖아요. 아, 그랬구나. 아, 그걸 보면서 혼자서 웃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여러분 지금 들으신 목소리는 매니저이자 3살 형인 네. 정준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근데 사실 나올 거라고 예상은 못했죠? 아 못했어요. 네, 아, 전혀 못했어요. 우리 철팸 제작팀 극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준이 형이 네. 정훈아 제발 면도기 좀 닦자 지금 얘기했잖아요. 고치자라고. 네. 이거 인정합니까? 어, 네. 면도기를 제가 형 걸 써요. 아침마다. 네. 아니 보니까 두 개를 사줬다고 하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예요? 형이 좋아요? 아니면은 그냥 아니, 형께 탐나요? 아니 그게 아침에 형이 먼저 쓰고 아침 형이 먼저 일어나니까 형이 먼저 쓰고 형이 닦아놔요. 그러면은 거기 물기가 이렇게 살짝 묻어 있어요. 그럼 그걸로 닦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약간 닦아놓은 거 약간 새거 네. 느낌도 들고. 네. 아 그럼 왜 안 닦아놔요 이렇게? 아 그건 미안합니다. 네 그건 이제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정훈아 제발 요것만은 고치자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노랑 정훈에 이어서 잔나비 안에서 또 어떤 색을 찾아봤을까요? 일단 노래를 먼저 만나볼까요? 하얗게 하얗게 덮은 속에서 깨끗한 마음을 바로 흰색 정훈입니다. 정훈 씨가 정말 많은 가수 배우들과 노래를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랑 노래를 해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색과도 잘 어울리는 흰색으로 정해봤고 그중에서도 흰색 정훈의 매력이 100% 느껴지는 컷 준비했습니다. 정옷에 짤랑대는 병마차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자 나문희 김영호 선생님과 함께 부른 봄날은 간다였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 종종 보는데 우리 정훈 씨 나오는 거. 네. 그동안 정말 많은 가수들과 콜라보를 했잖아요. 네. 악뮤의 슈, 수연, 에이핑크 은지, 이하이, 소유, 이무진 씨, 이은미 씨 외에도 많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어 저는 지금 나오고 계시는 그 나문희 선생님, 김영호 선생님. 네. 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을 나문희, 김영호 선생님이라 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어때요? 오늘 그 기억을 좀 바꿔드릴까 합니다. 네. 예? 철업디 김영철과 듀엣을 해보는 거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어, 바로 너무 좋아하는데 네. 정훈씨가 네. 누구와도 어울린다고 했잖아요. 네. 저랑도 잘 어울릴 거예요. 따루룽 이걸 함께 해보는 거 어떨까요? 좋아요. 제가 이제 원곡자니까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마지막 네 오빠야 이렇게 하면 오빠야 하면 재미없어요. 아 뭔지 알아요. 말하는지도 알아요. 아, 그래요? 오빠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저 약간 피 없는 앱 아니 오파야 하고 마지막에 요걸 하셔야 돼요. 아야, 네, 그거까지 요거 네. 이제 정훈 씨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정훈 씨랑 콜라보하는 거니까 일명 따르릉 어쿠스틱 버전입니다. 네. 자, 이게 사실 연습을 안 하고 지금 나도 어제 즉석에 사는 건데. 아, 이거 기타도 쳐봐야 돼요? 예, 망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해보죠. 어, 기타가 될까? 어. 기타가 이 코드를 전혀 모르겠어요. 기타가 그냥 따르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요 정도 물어. 따르. 어, 그 좋아요. 제가 기타 다 갈 수 있어요. 따르릉. 아, 어, 좋아요. 장조 아니죠? 장조 단조 그런 건 몰라요 내가. 따르릉. 단조에 단조 어 단조래.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이 투모더. 아. 어. 둘. 아. 어. 쓰리. 아 잠시만. 어. 아 그래도 할 거면은. 아 그래. 이제.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내가 네 오빠야. 오빠야. 어 좋아요. 네, 아 이렇게 해볼게요. 네. 자 여러분 라이브입니다. 원, 투, 쓰리, 포.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오, 오, 빠빠 내가 네 오빠야. 오, 오, 빠빠 내가 네 오빠야. 네 오.
파이어. 아니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밖에 반응들 보면 아는데 네. 밖에서 빵 터졌어요 빵 터졌어요. 왜냐하면 사실 오늘 처음 도전해보는 장르 아닙니까 우리 정훈 씨는. 네. 아 우리 이재헌님도 정훈 씨 도전 정신 좋다 하셨습니다. 진짜 우리 다음에 이렇게 짧게 하지 말고 진짜 완곡을 한번 해보는거나 아니면은 다른 노래를 한번 만들어서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아 이것도 좋고 다 뭐든 좋습니다. 아 뭐든 좋습니다. 네, 준비해보겠습니다. 아, 윤희정님이 아 감추려고 했는데 철없지 신났네. 또 업됐습니다 제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잔나비 신곡이죠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완곡으로 들어볼 텐데 노래 듣는 동안 우리 철가루들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잔나비 하면은 아날로그 감성과 잘 어울리죠. 그래서 지금은 추억 속으로 사라진 음성 사소함을 소환해볼까 합니다. 잔나비 최정훈 씨에게 듣고 싶은 멘트와 더불어 잔나비 노래 중에 듣고 싶은 노래를 함께 신청해주세요. 음성 사소함 느낌 가득 살려서 잔나비가 메시지를 남겨줄 거예요. 소개되면 모든 분들께 선물 쏠게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그럼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들을까요? 눈여겨둔 볕에 누우면 팔베개도 스르르르 그라야 몸짓은 계절을 묘사해요. 3899번님이 와 노래 초록초록하다 잔나비 최정훈씨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초록을 거머쥐러 나가야겠어요. 어, 그렇습니다. 사랑하긴 했었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앞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아날로그 감성 살려서 한 사람을 위한 음성 메시지 잔나비의 음성 사소함 시작해볼까요? 현재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입니다. 대기 인원은 4명입니다. 지금 상담원을 연결하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철가루 윤지영님. 취준생입니다. 취업의 문턱은 왜 이렇게 높기만 한 걸까요? 자소서, 이력서 쓰기 힘든 저에게 지영아 인생 뭐 있어? 가보는 거야. 한마디 해주세요. 그리고 노래는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불러주세요. 말씀하시고 별표나 우물정을 눌러주세요. 지영아 인생 뭐 있어? 가보는 거야. 우리는 어째서 어른이 된 걸까? 하루하루가 참 무거운 짐이야. 너는 못 갈 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상담원을 연결하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Hello ladies and gentlemen. Would you wait just for a second? 철가루 1015님. 우리 네 살 아들이 하루빨리 기저귀 떼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민서가 이제 쉬하는 화장실 가서 하자. 어? 한마디 해주세요. 노래는 잔나비의 쉬 듣고 싶어요. 말씀하시고 별표나 우물정을 눌러주세요. 민서가 이제 쉬하는 화장실 가서 하자. 쉬 그 민서 위로 닻을 내리고 내 하루가 쉬어가고 쉬 어떨까요? 그대 없는 나는 All of my life is you. 사실 인간적으로 이 노래 부르면서 그 쉬 화장실 뭐 쉬 이런 거 생각한 적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나요? 아, 저는 그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부르면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제 노래 콘서트 때 생각나겠어요. 아 그러면 안 돼요. 민서가 쉬 네. 어쨌든 자 다시 이어서 갈까요? 뚜루루루루. 지금 상담원을 연결하오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철가루 김정훈님의 사연입니다. 우리는 동명이인 제 이름도 정훈인데요. 작전명 정훈, 정훈이가 정훈했다.
오늘도 전국의 정훈이들이 열일할 수 있게 정훈아 힘내 파이팅 한마디 해주세요. 노래는 작전명 청춘 부탁드려요. 말씀하시고 별표나 우물정을 눌러주세요. 정훈아 힘내 파이팅. 어릴 적 내게 큰 꿈이 있었지. 전장을 이끄는 영웅이 되는 꿈.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꿈. 파이팅. 진짜 우리 정훈 씨 듣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같은 정훈이, 좋네요. 강정희님이 크크크 쉬 잠도 덜 깼는데 웃겨서 잠 확 깼어요. 쉬. 아, 우리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강정희님도 저희들이 준비한 별다방 커피 쿠폰 쏠게요. 광고 가기 전에 우리 김윤정님이 오늘 음성 사삼 슈크박스 대박이네요. 그러니까요. 다음에 완전체가 나오면 그때는 얼마나 더 재밌겠어요, 그죠? 네. 광고 듣고 올게요. 김다현님이 잔나비 노래 가사는 다 특별하고 좋네요. 이번 소곡집 덕분에 저의 5월은 더 특별해졌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귀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연이 있죠? 네, 공연 오늘 이제 저녁에 페스티벌 하고 공연이 있고요. 또 소극장 공연도 있고. 아, 소극장 공연은 아쉽게도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다 또 멤버들 모여서 또 함께 하시고 네. 또 그때 또 철판에 또 나와 주시고. 네네네. 그럼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특별한 하루 만들어 주셔서 잔나비 최정훈 씨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특별했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그럼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또 저희 전화번호 좀 물어봐도 되죠? 아, 완전 좋습니다. 자, 끝인사 함께 하죠.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치얼업 영철이랑 잔나비 정훈이는 이제 샷업 에러 에러 에러.